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 정치 테마주가 들썩들썩하는데요. 뭐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가 막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사진 한 장 때문에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잘 찍은 사진 한 장 덕에 요번에 이틀 만에 이제 320억 원을 챙겼습니다. 내년 서울 총선 앞두고 이제 가장 핫한 인물라면 이제 한동훈 이 테마주 얘긴데요. 예. 고등학교 친구가 하필 뜨는 배우 이정재입니다. 고기 먹고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네.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임세령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대상 홀딩스는 당일 상한가 쳤습니다. 임세령 씨는 이틀 만에 이제 320억 원의 평가 차익을 올린 셈인데요. 네. 특히 대상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이 우선주는 오늘까지 나흘째 상한가입니다. 주초에 7,600원이던 주가가 지금 2만 1,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이 대상은 이제 한동훈 장관과 이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요. 네. 대상 홀딩스의 이 양동훈 사회이사,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예. 또 사회이사 가운데 임상규 사회이사는 이 한 장관의 배우자인 이 진은정 변호사야 이제 직장 동료입니다. 여기다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한동훈 장관과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니까 그야말로 정치 테마주가 같이 할 조건이 다 갖춰진 겁니다. 학연, 지연. 이 사실 이 정치 테마주라는 건 합성, 뭐 팩트 체크보다도 예. 소문, 루머, 조작된 합성 사진만 갖고도 주가가 오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제 테마주가 들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별로 안 친했다고 하던데 이정재 씨하고 하여튼 그런데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정치 테마죠. 우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회사 측이 해명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이걸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회사의 내부에 큰 경영상의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근데 회사 측은 정치 테마주와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한 겁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이제 덕성이라는 합성 기업 제조업체인데요. 네. 여기 대표이사 사회이사하고 한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인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주식을 샀느냐. 네. 사실 개인끼리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더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에서 정반대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저 어릴 때 청주에 살았습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 이번에는 청주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깨끗한 나라, 신테콜딩스, 영보학 등의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이 한동훈 테마주로 불린 게 뭐 이제 뭐 태평양 울산 부방 DTNC 핑거와 같은 종목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한 장관과 학연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이다라는 이유인데요. 아 이게 지금 프로필 사진을 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정치인 테마주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 테마주, 조국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테마주는 본인보다 아버지랑 엮여 있어요. 네. 이 삼보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이전 대표의 부친이 삼보산업 자회사인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 관리를 역임한 것이 알려지니까 테마주로 묶였고요. 또 이전 대표의 부친이 2019년까지 감사인으로 재직했던 넥사이라는 여기는 또 여기도 있고요. 또 이전 대표 하버드 동문이라는 이유로 묶인 뭐 YBM넷 대성창투도 이준석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조국 테마주도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제 지난 9월이었죠. 공개된 유튜브에서 사회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같은 날 이제 이 화천기계가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화천기계는 이제 남광전 감사가 조국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진 겁니다.
또 최근에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 테마주도 뜨고 있는데요. 네. 이 전 총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당화 관련한 이 논란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비명계 어떤 대한 공천학살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니까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죠. 그러자 이제 3부 토건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 전 총리의 친동생이어서 이제 사실 이제 주가가 엮이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큰 손실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정치 테마주로 과연 누가 돈을 벌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별다른 호황제 없는 종목이 테마주로 분류해서 오른다? 이거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테마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가 시적절하게 적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 테마주는 폭탄 돌리기다라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학연, 지원으로 엮어서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가치나 업황 전망보다는 유력 정치인과의 어떤 막연한 인맥을 엮어서 주가가 급등락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정치 테마주는 선거 이전에 주가 급등하다가 정작 선거가 다가오면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여론조사 지지율 등락이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급등락하다가 선거 직전, 선결 기준 13일에서 24 거래일 전부터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처럼 이제 매번 등장하는 정치인 테마주는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후진적 투기 장애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권력을 지닌 정치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좌우한다? 이거 정경유착입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한 이제 정치 테마주 광풍에 이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뭐 일부러 소문 퍼뜨려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화질 좀 바꿔보죠. 홍콩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가연계증권 ELS 가입자들이 지금 큰 손실을 보게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제 또 주가연계증권 ELS인데요. 이 ELS가 도대체 뭐냐? 기초자산이라는 종목이나 주가지수가 가입일 기준으로 일정 순위상 오르거나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네. 보통 지수가 이제 30% 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 빠지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파생 상품입니다. 만기가 통상 3년인데요. 이 홍콩의 H지수를 추종하는 ELS 상품이 2021년 출시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저금리였기 때문에 무려 20조 원 넘게 팔렸는데 특히 은행권에서 16조 원 넘게 팔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은행 이자 창구감이 연 1% 받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품 가입하면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 3에서 4%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완판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홍콩의 H지수가 2021년 뭐 한 만선에서 12,000선까지 오르내렸는데 그 위에 경기 침체로 폭락하면서 지금 6,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입자 대부분이 원금 손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예. 이 가입 기간이 만기가 3년이지만 만기가 좀 짧은 이 돌아온 이제 ELS 상품의 경우에는 벌써 45%가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가 문제인데요. 5대 은행에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상품의 금액만 8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지수가 계속 머문다면 손실액이 3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증권업계도 한 3조 5천억 원가량 팔았기 때문에 막대한 원금 손실이 좀 불가피한데 사실 그 홍콩의 이제 사실은 증시라고 하지만 H지수라고 하지만 대부분 중국 공기업이거든요. 네. 공기업이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중국 증시 상장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기 좋지 않고요. 또 이 뭐 빅테크 기업 규제하고 있죠. 부동산 침체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지수가 이제 반토막이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할 때 이거는 정말 그 투자 수익은 많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 고지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위험한 상품에 65세 이상 고령층이 4명 중 1명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에 불완전 판매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품 가입할 때 은행층이 이 지수의 변동성,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법 그 이전부터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법이 강화가 돼서 반드시 이제 설명하고 계약 서류 제공하고 부당영업 하지 못하도록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이 녹취 AI의 등장에서 녹취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이제 녹취 존재에서 위험성 고지했지만 주장은 두 가지예요. 아니 노후 자금 만기 굴리기 위해서 은행 찾은 고령자한테 ELS를 가입 권유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상품에 아니 적합한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적합성의 면책이 위반됐다라는 거고 소비자 성향 파악해서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해야 되는데 이걸 어겼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위험성 고지 측면에서 홍콩의 H지수는 2016년에도 50%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원금 손실한 발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한테 제대로 이거 잘못하다가 원금이 절반 이제 이상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전 판매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미 이제 이 대부분 증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녹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나마 은행권의 경우는 대면 판매가 좀 많은 상황인데 이게 금융당국이 준 가이드라인으로 이 펀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하고 주어진 서류에 형광펜에 여기 서명하십시오. 위험 고지 아까 들으셨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만에 하나 불완전 판매로 판정이 되면 최대한 80%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금융사들은 지금 이미 녹취 시행하고 있고 불완전 판매 이게 이 금융소비자법 도입 이후에 인정받기가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 금융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계획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네. 팔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